이번에 미카엘이죠? 예. 네. 저희는 정말 심플의 끝판왕을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네. 소란이요. 단계 할 소란. 소란. 아, 소란. 소란. 네, 저는. 저는 사실은 달걀 없으면 못 살아요. 달걀이 너무 좋아서. 불가리아 요리 이름 뭐예요? 아,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네. 이름이 바나규리시테. 네. 계란. 바나규리시테. 계란. 아, 그럼 물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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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어봐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해요. 네. 네. 바나규리시테는 지역. 어, 네. 바나규리시테. 네. 바나규리시테. 지역 이름이에요.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몇 번 해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기본. 아, 기본. 네. 불가리아 사람들이 기본. 아, 기본. 네. 그리고 무조건 불가리아 사람이라서 요구르트. 요거 아우. 요거 아우. 요구르트. 요거 아우. 상수 국가 아닙니까, 네. 불가리아. 제가 음식계 해드릴게요. 제가 네. 어제 아침에 우유 사가지고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요구르트 다 됐어요. 아~ 어제 바로 만든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집에서 요구르트 자주 하니까 이렇게 조금 차은석 선생님이 좀 됐었으면 빨리 주셨으면. 아니 지금 만들어지면서 모자라서 지금 다 담겨. 고양이도 아니고 저. 저한테께서 빨리 주면 저한테께서 빨리. 빨리 치면 네, 지금 정말 빨리 끝나요. 네. 궁금하다. 뭘 하실지. 물을 그냥 물 아니고 조금 양념하고 불가리아 스타일로. 불가리아 스타일. 소금을 넣네요. 조금 소금. 어, 왜 넣는 거야 소금을? 아 이거 가지네. 아 이거 가지네. 그리고 식초. 아 식초. 식초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야 소란이 막 안 퍼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 퍼지고도 네, 그런 말도 많은데 약간 달걀이 맛이. 더 있어요. 예, 심심하죠. 네. 계란 위에 조금 파프리카 좀 뿌릴게요. 파프리카는 좀 데웠어요. 아, 데웠어요. 네. 데쳤죠, 네. 데쳤죠. 데워서 그다음에 겉 먹겠어요. 이거는 그냥 위에 뿌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는 게 없어서 뭐 안 시켜요. 예, 네,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시켜드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식초를 부어서 그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냄새가 나요. 이게 식당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접시죠. 아, 저희 친구가 직접 손으로 만드는 거. 와. 두 개만 만들었으니까. 어, 이쁘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네, 접시는 동유럽 쪽 접시가 이쁘거든요. 이거 물갈에서 갖고 왔어요. 아, 이쁘다. 네, 좋아요. 접시 이야기 나오니까 기은세 씨가 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플레이팅의 대가 아닙니까? 플레이팅의 대가 아닙니까? 뭐가 접시? 아니 이게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것도 네. 다 이거. 네, 다 손으로. 다 일일이 그린 거죠. 이거 그림 이거 찍으면 잘 나오겠는데요? 저 최현수 씨가 근데 중요한 거 아닌데 좀 빨리. 저기요. 시간을 끌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물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물만 끓으면 돼요. 물만 끓으면. 네. 이게 이제 불가리아 전통 요리입니까? 네, 아주 전통이에요. 왜냐면 요구르트 들어가서 그리고 마늘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늘. 마늘 좋아하죠. 아, 마늘. 그래서 계란하고 요구르트하고 마늘 힘이 굉장히 든든하게 나옵니다. 되게 어때요? 아, 나은 씨가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평소에 많이 못 먹잖아요. 의외로 잘 먹고 다닐 수 있어요. 의외로 우리보다 잘 먹고 다닐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루에 어떻게 연어 요리하고 다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네. 바쁜 명 다 못 챙겨 먹죠. 네, 못 챙겨 먹어요. 우리가 챙겨 드릴게요. 그리고 네. 아 좀 빨리 먹고 싶은데. 끌어. 계란 드시면 돼요. 네? 계란 드시면 돼요. 계란 드라고요? 계란 까는 거 되게 중요한데. 봐봐. 이거 좀 100개 넣어주시면 그냥 위에서 블럭 하면 돼요. 빡. 여기 너무 신고 아니야? 저렇게 수확이 되는구나. 아, 아래쪽 아래쪽 어렵죠. 아래쪽 아래쪽 있어야 돼요. 아래쪽 어렵죠. 아래쪽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한 잘했죠. 오케이 2년 동안 좋아요. 수확 만드는데 아 그러네. 이거 원영무 씨가 한 거는 퍼지고 그러네요. 아니 이게 왜 퍼져요? 편입견이에요. 진짜. 아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뭐가 뭘 퍼져요? 복식이 똑같구만. 저 봐요 이렇게. 미카엘은 싹 감싸는데 뭘 감 덮어졌구만. 전혀 퍼지지 않아요. 뭘 퍼져요. 복식이 똑같구만. 줘봐요 이렇게. 미카엘은 싹 감싸는데 뭘 감 덮어졌구만. 전혀 퍼지지 않아요. 덮어졌잖아. 덮어졌잖아 이게. 말 들어. 아니 내게 더 모여있구만. 뭘. 그리고 이제 막 물이 막 그리고 살짝 이렇게 하면 돼. 간장하고 야 오늘 저 참 많이 배워가네요. 나 수란을 어떻게 만드는가 했더니 살짝 들으시면 여기 저런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다워. 음식 끝나요 여기. 사실은 물기를 쓰면 딱 끝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다 계란이. 여기 다른 프라이팬에서 버터. 저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지난달에 오토바이 타고 대한 갔다 왔어요. 지난달에
오토바이 타고 대한 한테 왔어요. 대한 마늘 썼어요. 아, 대한. 대한 마늘. 네, 대한, 대한. 아, 대한. 대한 마늘. 네, 대한, 대한. 대한을 직접 사오신 거예요? 네. 대한 마늘. 아, 이거 봐요. 이제 바로 꺼내주시면 돼요. 뭐, 접시. 뭐요? 바로 꺼내주시면 돼요. 접시. 꺼내라고? 블라이팅. 블라이팅. 야야야야야야야. 어우, 넘쳐요. 야, 근데 이 어려운 게 날씨구나. 아니, 이거 어떤 거 어렵습니까? 나 진짜 모르겠네. 아니, 이거 어떤 거 어렵습니까? 나 진짜 모르겠네. 이거. 아, 근데 좀 특이하네. 저렇게 저기 가죽 잠바 입고. 여기 저 가운데. 가운데? 어? 가죽 잠바 입고 요리하니까 특이해. 라이딩 하시다가 요리해. 네. 마늘을 식당 컨셉상 예예예예 어 저거 봐요 진짜 낙서프레 이어서 록앤롤 아 하나도 안 터졌네요 오 자 버터 안에 마늘이죠 어 거기다가 이거 파프리카 가루 어 파프리카 가루 어 파프리카 가루에 고춧가루 아니고 파프리카 가루에 파프리카 가루에 버터에 마늘 살짝 때리는데 왜냐면 파프리카가 되게 센스티브잖아요 네. 한번 그러면 타요 아. 그리고 맛이 없어 이 끝 아 살짝만 혼자서 다섯 개 못 먹으니까 어 제일 이쁜 걸 나왔어 그냥 세 개만 있으면 돼 아 두 마리 아 두 개 괜찮아 두 마리 두 마리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두 마리가 제일 좋아 맞죠 네. 야 이거 진짜 이거가 뭐가 기가 막혀 되게 특이하다. 글로벌해. 아니 근데 오늘 요리들이 진짜 간단하네. 네네. 일단 뭐 딴 것 떠나서 술 안 만드는 법 배우지 않았어? 아 진짜 배웠어요. 예. 저 빵은 뭐예요? 빵 우리가 아까 아니 비은지 빵 아니 저 하세요. 비은지 빵이죠? 아 빵 쓰네요. 아 빵 써요? 빵인데. 고맙습니다. 아우 나이스 플레이팅. 이렇게는 바로 드시죠. 나은 씨가 먼저 먹어봐. 사실 이게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거 저기 미카를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냥 떠서 먹어요. 계란을 그냥 하나 와. 오, 계란 나왔어. 노른자 쓰지는 맛. 노른자랑 같이 드세요. 아 맛있겠다. 냉장하게 얘기해 줘요. 요거트랑 순환이랑 어울릴 거야, 신기하다. Ai, se eu escutasse o que mamãe dizia. Bem, não vá deixar sua mãe aflita. A gente faz o que o coração dita. Mas esse mundo. 맛있어요,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 아, 당연히 처음 먹어보는 맛이죠.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거 굉장히 이렇게 먹으면 힘이 엄청 많이 생겨요. 아침에. 아, 이거 스테미너식 같아. 아이, essa saudade dentro do meu peito. 아까 뭐라 표현해? 이게 약간 그 진짜 불가리 음식 같아요. 그죠? 저 불가리 음식 처음 먹었는데 네. 맛있어요. 단맛이 별로 없고 맞아.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시큼한. 저 요거트가 좋냐면 이렇게 시큼한 게 입맛에 녹아서 그 다음 요리 먹기가 좋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칭찬이야 여기야. 아니 막 이게 막 입맛 없을 때 이런 걸 먹어야 입맛이 확 올라가요 이게. 에피타이저. 많이 먹어보진 못했지만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미국적인 그 맛. 맞아요. 약간 좀 시큼하면서 또 달걀에 그 노른자를 먹으면서 이제 고소한 중독되는 맛이에요 이게. 아 이거 계속 먹게 되는 계속 또 먹게 되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빵에다가 얹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따뜻해요. 페타 치즈랑. 우와. 하고.
복순두 지금 네. 지금 요거트 더 뿌리잖아요. 네. 네. 아 요거트가 진짜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네요. 최민석 씨가 이제 오스트리아랑 요리하라고. 아유 뭐 뒤에 약속 있어요? 아 그럼 여기 안 돼. 이거 그냥 먹으라고. 아 그런 거였어요? 아까 계속 왜 왜곡해? 아니 아까 계속 그러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맛있죠? 네, 네 맛있어요. 그 낯설지만 맛있다. 낯설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맛있어요. 건강한 맛. 네, 상당히 좀 건강한 진짜, 맛이 좀 나요. 진짜. 아 맛있었습니다. 네.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가 싹 먹었어요.